자, 이렇게 듬뿍 떠가지고 먹어볼게요. 가자! 혼술, 혼밥족을 위한 본격 안주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안주가TV 홈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주아주 아주 가성비 좋은 닭갈비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짠, 참닭 닭갈비입니다. 참닭 닭갈비. 자, 이 제품은 700g이 들어있고 가격이 4,900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자, 우리가 닭갈비집 같은 데 가면 보통 1인분에 7,000원, 비싼데 9,000원, 만원씩도 받죠. 사실 야채양과 양배추양이 많아서 그렇지 안에 들어있는 닭의 양은 많지가 않은데요. 이 제품은 700g 중에 70%가 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채가 안 들어있고 닭과 양념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야채들과 사리들을 넣게 되면 요거 한 팩에 2, 3인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귀찮은 혼술, 혼밥족들을 위해서 최대한 아무것도 안 넣고 한번 끓여 먹어볼게요. 볼 텐데요. 과연 이 맛이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자, 제가 지금 깻잎하고 대파만 넣는데요. 고기 양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통으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엄청 큰 덩어리가 이만한 사이즈가 또 들어있어요. 자, 이게 순살 같거든요. 고기 양이 굉장히 많은데, 야, 여기다 라면 사리 하나는 꼭 넣어봐야 되겠어요. 자, 데워가지고 왔는데요. 까보니까 순살이었고 다리살이네요. 다리살. 다리살만 한 4,500g 들어있는 것 같아서 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장난 아니죠. 만약에 여기다가 야채를 더 넣고 양배추 같은 거 넣고 막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넣으면 엄청난 한상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 팩소주 한번 까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다 새네. 어쩔 수 없죠. 짠! 어우, 오리지널의 맛 좋고요. 자, 비주얼은 이런 느낌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4,900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순살치킨 드시면 브라질 닭 많이 쓰죠. 강정 같은 데도 많이 쓰이는데 냉동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살이 쫀득쫀득한 게 부드러운데요. 오, 일단은 닭은 굉장히 맛있고요. 깻잎을 제가 넣기 때문에 굉장히 향긋합니다. 처음에 오는 적당한 달달함, 그거 굉장히 좋고, 우리 닭갈비 먹을 때 그 특유의 맛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춘천 가서 우리 닭갈비 먹을 때 그거의 한 7, 80% 수준 이상의 맛이 나오는데요. 괜찮은데? 전부 다 다리살이기 때문에 엄청 부드러워요. 다리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 가자! 아우, 오리지널. 아우, 후! 자, 제가 라면 사리를 가져왔어요. 라면 사리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비벼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떡 넣으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것도 넣으시길 추천드릴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양념이 맛있습니다.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죠. 와우. 와우. 새로운 가성비 끝판왕이 탄생한 것 같아요. 오우. 처음에 이걸 딱 넣었는데, 아, 이게 육수가 좀 부족해 보였어요, 양념이.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 200ml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졸이듯이 끓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센 불로 확 볶듯이 했더니 기가 막힌 맛이 나왔습니다. 듬뿍.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듬뿍 떠가지고 확 먹으면 되는 것이죠.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닭갈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와우. 자, 다 먹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정말로 가격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퀄리티를 제공해줬다. 그래서 닭갈비 먹고 싶을 때 집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오. 인정.